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야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 관련된 검사들의 필요성과 진로 상담의 좀 유익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진로 검사는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보고식 검사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는 하지만 그 받는 결과가 그 검사 결과지를 페이퍼로 받는 거지 그에 따른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가 주는 거 외에,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 DB 기반에서 나오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그 사람만의 맞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주려면 시간과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로 검사와 진로 상담을 받으면 좋은 분들은 일단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는 어떤 진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불안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너무 자기 주도적으로, 부모님 주도적으로 학교 선정이라든지 진로 선정에 많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적절한가? 라는 것들을 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 심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저희만의 이제 진로 검사는 프레디저라고 하는 진로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디저 진로 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정형화된 자기보고식 검사가 아니라 카드 형태로 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학생이나 성인분들 같은 경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역량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받고요. 내가 또 잘하는 역량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진로적 적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로 적성 검사입니다. 내 진로와 그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고요. 그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직업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진로 방향이 좀 정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방향이 내가 사람을 좀 더 중시하는 직업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또는 생각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사물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지 사물지향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얼마만큼 그 내담자가 강하게 지각하고 있느냐를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황을 한다거나 두려움은 크게 없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좀 뭐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진로 쪽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어떤 직업적인 정보보다는 자기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어떤 직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좀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다양한 직무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고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직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졸업을 해서 어떤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는 또 다양한 직업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내가 성공을 하려면 오히려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 가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한 40대 초반쯤에 나는 이 부분이 좀잘 맞는다. 그동안 안 거죠. 2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전진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시작해서 이 50대까지 10년 동안 이루었던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와우. 그 통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면 20살 때 시작했던 거를 뭐 40살 때까지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데도 저는 이 프레디저 진로 검사가 좀 많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이전에 홀랜드 검사라든지 다른 자기보고식 검사들은 너무 이렇게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누구나가 다 진로검사만 받고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서로 검증받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로 상담을 받을 때 핵심은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받더라도 핵심은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들 심리 상담 센터는 마음이 아픈 분들, 더 심하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는 누구나 그 어떤 주기적으로 또는 때때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심리치료,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진로처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렇게 직면하려면 나의 현재를 좀 알아보는 게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로 검사와 함께 지능 검사도 상당히 같이 받으면 좀 유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기능의 그런 효율성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데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지적인 기능이 130이 넘는 분들, 130 수준이나 100인 분들하고는 진로 선택이 확연히 다른 유형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좀 직면하는 게좀 필요로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검사와 만약에 같이 함께 받으면 좋은 검사들, 지능 검사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진로 검사와 진로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